때론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영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이 이 상황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볼수 있는 우리 한계를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또 시간의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을까요? 이 에노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한계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시간이 있고 또 각자의 그 신분에 또 상황의 직분에 맞는 주어진 시간들, 그 한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냥 상황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 시간 속에서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금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지금과 같이 학교에 예전처럼 가서 공부하지 못하고 또 뭐든지 잘 자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저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아끼다 이 단어를 보면 이 원어적 의미는 구원해내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이야기하면 세월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이 세월을 건져내야 할까요? 왜 구원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 다시 말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건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간들을 건져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이전에 그 시대도 악했지만 오늘날도 이 시대도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구원해내다, 그 시간들을 건져내다라는 것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건져내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 쓸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그 시간들을 그 의미와 가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는 매 순간, 매첫 시간, 매첫 상황들을, 매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아니면 어떠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지를 그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왜요?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술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방탕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그 시간들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술에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SNS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 그것에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매일 막 기도하고 있고 그냥 계속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고 볼수 있는 그 힘, 그 시간, 그 능력,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수 있는 것. 오늘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온유하게
Savior.
땅에